해요? 준비 시작! 김성근님, 가오슝에서 룸메이트는 누구입니까? 진명호 형님이랑 쓰고 있습니다. 네. 권영민님, 제일 자신 있는 구종은 무엇인가요? 직구도 자신 있고 뭐 포크보드 자신 있는데 예, 그래도 직구가 예, 남자다운 것 같아서 예, 직구로 하겠습니다. 예, 정희은님, 박진영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왜요? 그 첫 승할 때 이제 두산이랑 경기를 했는데 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예, 또 선발이 처음이다 보니까 1군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박현민님, 진영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 위해 주로 듣는 음악이나 따로 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게 막 따로 하는 건 없고 뭐 한 번씩 그냥 게임 합니다. 게임. 네. 그리고 김민재님, 마운드에 오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시윤님, 상대팀이었다면 한번 붙어보고 싶은 롯데 선수는 누구인가요? 대호 선배님하고 아섭이 형. 네. 그리고 30초 남았습니다. 이동윤님, 박진영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경리. 네. 이도윤님, 선발이 더 좋나요? 아니면 불펜이 더 좋나요? 일단 1군에서 뛰는 게 제일 좋고 둘 다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둘 다 좋습니다. 네. 윤소정님, 필라테스도 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팀에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는 있나요? 땡! 실패! 네. 계속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영이 형? 시영이 형. 김민성님, 작년 후반기 때 ERA가 거의 0점에 수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특별히 준비했던 거나 실점이 없도록 도와준 것은 무엇인가요?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이영준 코치님, 트레이닝 코치님 뭐 많이 그 트레이닝 할 때 도와주셔서 네, 좋은 그 후반기 때는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야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이제 제가 관악부를 했는데 네, 운동장을 걸어가다가 이제 야구하는 모습 보고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끝. 중간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주로 게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요. 요즘 계속 뜨고 있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네, 치킨을 뜯으면은 그때 좀 기분이 좀 풀려서. 네. 좋아하는 연예인을 물어봤을 때 경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경리 김태희 하나 둘 셋. 경리. 오, 그럼 마지막 경리 조원우 감독님 하나 둘 셋. 조원우 감독님. 네. 역시 감독님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요? 그 필라테스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박시영 선수한테 추천을 네. 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시영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은 박씨에 같은 공파에 예. 네. 저희 약간 할아버지 뻘이세요. 그래서 아, 정말요?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필라테스하고 뭔가 변화된 게 있나요? 그냥 일단 몸 교정할 때 네. 좋고 몸 상태가 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몸 교정할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코어 운동. 네. 야구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제 야구하는 모습에 반해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박진영 선수를 보고 야구 선수라는 꿈을 키워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친구들에게 조언이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네, 건강 잘 챙기고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한 형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셀카 잘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한 장 더 다른 포즈로 부탁드립니다. 전 포즈가 똑같아요. 항상 팬들도 뭐라 하는 게 포즈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둘, 셋.